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단자망이라고 있어요. 사단자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로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계속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거 간단하니까 마무리하자. 자, 그러면 이제 사단자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바로 전압, 전류, 전압, 뭐 전류.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뭔지를 몰라. 블랙박스야. 근데 요런 전압 전류 가지고 요 내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단자가 몇 개니? 4단자 네 개다. 네 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이해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ABCD 파라메타. 이걸 전송 파라메타. 그 다음에 임피던스 파라메타가 있어. 여러분들은 요두 개만 해도 아마 절대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야. 응? 자, 그러면은 이것도 있어요. Y 파라메타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H 파라메타도 있어. 자,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될 거야. 그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ABCD 파라메터다. 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게 뭔지 간단하게 얘기했지? 자, 그러면은 임피던스 파라메터부터 보자. 자, 임피던스 파라메터가 뭡니까? 자, 이게 자, 임피던스 요거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죠? 전압. 응? 이게 임피던스지? 자, 그래요. 그래서 임피던스 파라메타는 V1, V2. 여기. 전류. 전류 가지고 V1, V2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전류 I1, 전류 I2, 전류 I1, 전류 I2.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거를 한번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쉽지? 그러면은 여기 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서 하나 가져오면은 하는 거야. 쉽지? 자, 여기 쓰는 거는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 쓰는 거는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이게 임피던스 파라메타 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뭐로 쓸 수도 있냐. 바로 항렬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 이제 얘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게 문제야. 시험 문제는 이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전제 조건이 뭔지 한번 봐봐.
아이고, 요거가 좀 없어지면은 참 좋을 것 같아. 그지? 없어지면은 얘만 넘어가면은 I1, V1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야. 어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바로 I2가 0이 되면은 없어지지. 이해되니? I2 0 되면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써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읽어. 이게 뭐죠? 출력, 개방. 전류가 0이 되려면 개방해야지. 자, 이건 뭐니? 입력이지. 앞에 입력. 이건 뭐니? I분의 V가 뭐야? 임피던스. 그래서 이게 임피던스 파라미터라 그러는 거야. 자,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얘는 자, 전제 조건이 뭐냐? 어이구, 이거야, 이거. 뭐지? I1 0. I1이 0이 되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I2 V1 이렇게 되지? 자, 이거 이름 뭐냐? 입력, 개방. 자, 요거는 자, 뭐예요? 출력에서 입력으로 가는 거니까 역방향으로 전달되는 역방향으로 전달되는 뭐지? 임피던스. 말이 좀 어렵지? 응? 그래서 요거. 자, 그다음에 나 요거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Z 요거는 자. 뭐예요? 요거니까 요거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I2가 뭐 0. I2가 0이야. 요거 넘어가면은 I1 V2. 자, 그러면 요거 뭐라고 읽을 거야? 출력, 개방. 맞아? 그러면 1, 2, IV 이건 뭐라 그럴래? 응? 순방향이지? 역반대니까 바로 순방향 전달 임피던스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니?